김태현 선수의 저구가 아주 바쁘게 움직였거든요. 활발한 움직임, 몸놀림 좋았어요. 일단은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좀 더 빠르게 김태훈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른 타이밍을 차명환 선수가 잡았다라는 거, 그리고 위치적인 측면이라든지 빌드에서 갈렸다라는 거, 차명환 선수는 그냥 앞마당을 먼저 가져가면서 저글리 숫자를 저글리 숫자가 많이 나오는 빌드를 사용했다라는 거. 근데 무엇보다도 차명환의 결단력이 더 빨랐던 거예요. 네. 김태훈 생각한 것보다도요. 그렇죠. 김태훈 선수의 전진했던 그 저글링들은 시야클 기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차명환 선수가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고 그냥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김태훈 선수가 수비하기가 너무 어렵어요. 타이밍상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지금 오면 안 되는데 김태훈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차명환이 들어와 버렸어요. 네. 썬컴버그다 도망치는 줄 알았거든요. 움직였다는 줄 알았는데 한 타이밍 쑥 고르다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네. 막 미리미리 안전하게 건설하는 것보다도 타이밍을 재고 맞춰서 선크 콜로니를 이제 건설한다는 것이 그만 차명환 선수가 워낙 빠른 결단을 내리고 이제 쑥 치고 들어오니까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김태훈 선수의 모습이었어요. 저 드론도 좀 선크 콜로니 주변에서 같이 좀 수비로 좀 방어해줬으면은 조금 더 손쉽게 막아낼 수가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그 김태훈 선수가 드론이 잠깐 서쪽 쪽으로 달라붙었다가 안 올 줄 알고 다시 미네랄 채취하기 위해서 돌아갔는데 그 타이밍 차명환이 들어와 버리다 보니까 선크 콜로니가 개방 형태로 될 수밖에 없었죠. 네. 김태훈 선수, 그 정도 병력이 압박하고 있으면 그 병력들은 무시하고 이렇게 차명환 선수 질러가기가 쉬운 게 아닌데 아주 과감한 판단. 확실한 거예요. 자신의 플레이, 자신의 저글링을 믿은 겁니다. 예, 차명훈 선수가 요즘 뭐 경기가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세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세트는 저그대저그대 차명훈과 김태현의 대결이었고 1등으로 3등에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는 송승진! 자, 송병구 초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병구 선수, 일단 삼성전자 칸에 이런 스토리라고 한다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첫 경기를 차명훈 선수가 잡아주고 두 번째 가장 강력한 에이스 카드가 나와서 또 잡아주고 세 번째는 또 다른 에이스 카드가 나와서 경기를 잘 풀어간다면 삼성전자 카드 이렇게만 된다면 진짜 행복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명환의 송병구, 송병구 앞에 테란. 아 이건 안 돼 진짜. 테란 연보성일 건 이제고 작전 성공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에 맞서는 MBC 게임으로 송병구 앞에 누굴 내겠습니까? 송병구가 나오는지 알아도 이재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누가 나오든 어떤 맵이든 간에 이재호 선수 카드를 MBC 게임으로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내밀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오늘 예, 개인 통산전 프로리그에서 99승 6패 앞에 10번째로 100승에 도전하는 이재호 선수거든요. 예, 뭐 저그가 나와서 저그전에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재호 선수이기 때문에 저그가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상대방의 에이스 카드인 송병구 선수를 만난 만큼 이재호 선수 오늘은 에이스 카드를 잡고 100승 찍어야죠. 그렇습니다. 에이스 중에 에이스인 이재호 선수이기 때문에 각 팀에 KT의 2호가 나온다고 해도 이재호가 나올 수밖에 없고 파승이 이재동 나온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재호가 나올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의 송병구 나온다는 걸 알아도 역시 이재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조건 이재호예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재호 선수가 이 MBC 게임 히어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거든요. 네, 오늘도 이재호 선수 그리고 연봉 선수가 큰 일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상대 전적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온다면 송병구가 요즘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과연 이번 승부 어떻게 될 것이지. 에이스 결정전과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양 팀 최고의 선수들이 여기서부터는 2세트 볼넷 1세트 경기 중 끝은 4세트 경기에 시작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매번 폴라리스 랩소디 먼저 송병구 선수의 시작입니다. 위쪽이에요. 리에마스터는 이재호입니다. 폴라리스 랩소디는 예, 테란 대 프로토스 경기가 3경기가 나왔고 2대1로 테란이 한 경기 앞서고 있습니다. 한 경기는 신재혁 선수가 임성진 선수를 잡은 경험이 있어요. 독특한 안경. 예. 네. 잘 어울리네요. 똑같습니까? 네, 아주 똑같네요. 네.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변화된 거예요. 보통 한 번 더 치는데 요즘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강민 무뎌졌어요. 네, 아, 올드보이 하면서 많이 성격 죽었습니다.
그렇죠. 네. 송병호 선수 뭐 최근에는 최근 10전이 4승 6패로 약간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테란전에서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송순신의 게스러시가 일단 발견했어요. 네. 먼저 서플라이도 입구적으로 건설한 게 게스 아 이거는 일부러 당하네요. 예. 네, 일부러 이재영 선수가 좀 당해주는 느낌이 강하네요. 네, 할 때는 해봐라 이겁니다. 자 송병구 천창 선수에게 뭐 말로는 여러 도움을 줬습니다만 결국 진영화에게 무너지면서 오늘 재경기 기회는 사라졌고 예. 스타리그는 뭐 시즌 마감했습니다. 네, 일단 이 맵에서 프로토스의 테란이 전적상 이제 많이 뒤지고 아 많이 뒤지는 건 아니고 1대2로 뒤지고 있는데 그런 스코어상으로 그렇게 많이 뒤지는 편은 아니지만 프로토스 선수들이 많이 힘든 부분을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센터에서 넓은 전장에서 테란이 잘 싸워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예, 프로토스는 캐리어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팀 감독 긴장하는 눈초리로 지금 경기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 신맵이 나왔을 경우에는 뭐 매번 그렇긴 하지만 프로토스 선수들에게 특히나 제가 많이 물어보긴 합니다. 이번에 맵 어떠느냐, 뭐 토스가 괜찮느냐. 괜찮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선수도 못 봤습니다. 제가 11년째 중계하면서도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원래 물어보면 토스 선수들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단 한 가지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네. 힘들다 그러고 네. 또 극악의 프로토스 맵도 프로토스 선수들 싫어요. 왜냐면 프로토스에 프로토스만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것도 싫답니까? 네, 적당하게 프로토스가 좀 좋으면서 다른 종족을 좀 잡아먹는 그런 맵을 상당히 좋아해요. 과거 막 파라독스라든지 막 기우틴이라든지 이런 맵들은 좀 좋아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좋아하는 맵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만큼 토스가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요. 네. 송병구 선수가 어려워하면 어려운 거예요. 전반적으로 요즘 그 토스가 눈에 띄는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네. 김구현도 잘한다 합니다만은 10경기도 없고 무슨 뭐 80번, 90번 승률도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는 프로토스 선수들은 또 미워할 수 없는 부분이 힘들다 그래도 연습실 가면은 죽으라고 연습하거든요. 그 맵에서 예.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아, 그래서 뭐 토스 계속 올라가잖아요. 결승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그게 진짜 토스의 매력이죠. 네. 갇혔어요. 미나를 찍어야죠. 네. 야, 일단은 게스러시를 먼저 당해준 이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안마당의 커맨드를 건설하면서 안마당의 게스처치를 시도하는 모습이고 송병호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 커맨드를 보다 보니까 예, 원게이트웨에서 바로 안마당 넥서스를 가져가주는 모습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라 계속 보고 있어요. 뭐, 테라는 게스러시를 뭐 당했다고 해서 불리한 입장은 아니고 예, 빌드에 따라서는 일부러 당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빌드에 따라서는 또 안 당하고 그냥 게스통을 먼저 짓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불리한 상황도 아니에요. 네. 아, 두 분 다 아, 사랑하시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많지 않은 분이에요. 좀 독특한 취향이세요. 일단 아무래도 중장 기전으로 넘어갔을 때 이 맵에서 이제 테란 선수들의 벌처 휘두리 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예. 길목이 좁은 길목에서 테란들이 자꾸 싸우려 그러니까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리버라든지 하이 템플러라든지 캐리어라든지 뭐 아비터라든지 고테크 유닛들을 상당히 잘 써야 됩니다. 예. 이게 어쨌든 2인용이라는 맵에서 토스가 테란을 만났을 경우에는 게스러시를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치즈러시가 와도 이제 쉽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벌처라는 그런 유닛이 머린 메딕과 머린과 SCV와 함께 오게 되면 컨트롤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거든요. 근데 벌처라는 유닛 빼고 그냥 머린과 뭐 SCV 치즈러시 왔다 이런 막긴 쉬워요. 그래서 그냥 게스러시를 하게 되면 일단 뭐 팩토리 유닛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더블 넥서스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게스러시를 자주 시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입로가 여러 군데에 있냐 이 맵인데 송병구 질럿단 두 개 정도를 상대편적으로 보내봅니다. 네, 이 질럿 두 개를 찌르면서 상대방 테란이 혹시라도 엇박자로 이렇게 뭐 공격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야를 밝히는 모습이고 야, MBC 게임 히어로 팀의 그 테란 선수들 네, 이재성 선수도 그렇고 연보성 선수도 그렇고 정말 어느 종족 상대하든 간에 정찰을 정말 꾸준하게 합니다. SCB 정말 네, 한 기 내보내고 두 기 세 기 계속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송병호 선수 신경 잘 써줘야 되고요. 그럼요. 봐야죠. 감으로 못합니다. 감으로 이제 하는 선수가 있기는 있죠. 네. 예. 잘합니까? 그 선수가 누군지 몰라도? 예. 잘하죠. 예. 이영호 선수가. 이영호라도. 이영호가 감네. 눈치. 네. 네. 본인이 눈치가 우주 최강이라 본인 입으로 얘기한. 예. 또 본인이 득도했다고 얘기하는. 네. 전장 포구도 그냥 뚫어보면 틀어지게 지켜보면 야 이거 정확한데요. 정찰이 너무 정확한데요. 예, 이 타이밍의 정찰은 프로토스가 예.
그 제2의 테크트리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테란이 예, 프로토스의 테크트리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가 조금 더 부유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언제 저렇게 쑥 들어옵니까? 예, 이거는요. 야, 본진도 안 받아, 토스의 본진도 안 받아 스캔한 네 방 정도 뿌린 효과예요. 네.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입구 좁혀놓고 질럿이에 본진 수 있었는데 그냥 쑥 들어서 한 대도 안 받고요. 네. 이 정도면은 뭐 터렛 타이밍도 적당하게 터렛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이재원 선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터렛은 뭐 지울 필요도 없죠. 아예 다 보고 뭐 견제라는 측면도 없으니까 안전하게 그냥 팩토리 쭉쭉 올라가면서 예, 벌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다른 그 토스의 제2의 멀티 체크도 해주고 어, 이주호가 정찰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자, 병력 이 정도 모았습니다. 일단 상대편을 봤기 때문에 자, 본인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가지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재훈이요. 보다 보니까 엔지니어 베이 건설 없이 바로 스타포트 건설하면서 혹시라도 상대방이 리버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레이스로 수비를 해주면서 혹시 업저버가 올 경우에는 뭐 컴셋을 뿌리면서 업저버를 잡아주는 효과 네, 레이스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훈 선수가. 그쵸, 이재훈 선수가 토스 상대로 할 때 업저버는 일단은 가장 선타로 잡습니다. 첫 타격이 업저버예요. 일단은 안정감은 이재훈 선수가 있는데 송병호 선수도 과감하게 9시 지역에 넥서스를 건설하면서 예, 어느 정도 이재훈 선수에게 멀티로 압박을 좀 주고 있어요. 또 다른 멀티를 어디 쪽으로 가져갔나 이재훈 선수가 이제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송병호는 9시 라인으로 멀티를 가져갔고 지금 한번 살짝 푸시를 해보기 위해서 위쪽 라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재훈 분대변에게로 나간 면역까지 병력 규모가 꽤 되거든요. 예. 이재훈이 움직이는 그리고 그 병력 양이요. 이런 푸시는 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탱크 뭐 3탱크와 머린과 뭐 벌처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차하면은 좀 안 될 것 같다 싶다면 그냥 벌처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길이 많으니까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상 이 병력들은 어느 프로토스 병력들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낚시용. 네. 그렇죠. 벌처는 다른 데로 올라가면 벌처 아래쪽 미키입니다. 아래쪽 미키입니다. 아래쪽 미키입니다. 제빠르게 네. 이렇게 해줬어요. 네, 바로 쫓아가면 상대방 뒤통수를 계속 치고 있어요. 네. 체력 계속 빠집니다. 이러면 병력 규모 손해가 없어요. 정병훈은요. 정병훈 선수가 그냥 상대방의 이재호 선수의 타이밍 러시를 막은 것보다도 지금은 9시 지역을 정병훈 선수가 넥서스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지금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남은 것 정도가 아니라 병력도 잡아먹었어요. 네, 생각이 깊었죠. 3탱크가 있는데 볼처가 없어. 볼처는 다른 쪽에 있겠지. 아니면 3탱크가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초박하게 상대방을 예, 꿰뚫어 봤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그러나... 예, 송병 선수 여기가 네, 예, 프로브라도 잡아줘야죠. 여섯 기가 잡혔어요. 일곱 기. 네, 이건 좀 타격이 좀 크네요. 야, 벌처로 시간 벌어야 돼요. 이재훈은 한 타이밍 압박을 그냥 들어갔는데 거의 뭐 완벽하게 이제 막혔으니까 벌처로 시간 벌면서 예, 배슬 모아주고 또 다른 멀티 구축하고. 아, 자, 이거 캐리어 냄새가 나는데요. 자, 캐리어 냄새가 좀 나긴 나는. 네, 뭐 친구를 추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은 그냥 아비터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비터로 만약에 가면은 아둔 테크트리 완성 이후에 템플 아카이브랑 스타게이트랑 동시에 짓는 요런 식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데 저 아둔이 그냥 스피드업 질럿을 좀 생각을 하고 캐리어를 좀 선호를 할 것 같거든요. 예. 아니면 아비터 한 대 정도만 뽑고 그 다음에는 그냥 캐리어로 바로 전환하는 이런 체제 전환도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 아무튼 스타게이트를 상당히 그 나름 사각지역에 좀 짓고 있어요. 예. 지금 사실 뭐 이재호의 체제로 봤을 때는 캐리어가 좀 더 나아요. 왜냐하면 업저버가 예. 송병호 선수가 예. 연습할 때 이런 키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집어왔네요.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이재호의 공격을 막아내주고 난 다음에 이재호의 그 앞마당까지 이제 드라군이 갔었잖아요. 근데 베슬이 나온 걸 확인을 했어요. 베슬 나왔을 스타포트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드랍십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딱 걸리겠는데요. 딱 걸렸어요. 1.4로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혹시 살아갈지 모르니까 근데 지나가나요? 야, 지나가면 안 돼요. 지나가면 안 되죠. 안 되는데요. 지나가면 안 되죠 지금요. 지나가면 안 대로까지 차단하고 있었는데 그냥 앞 제 길로 가네요. 야, 이건 안타까운데요. 마인 송병구 일단은 프로브 털리는 거 막아야 돼요. 이거 이거 알고도 나갑니까? 야, 이거 알고도 당했어요. 갔는데 네. 너무 소수가 배치돼 있고 캐리어 캐리어 캐리어네요.
가운데 말이 캐리어 지금 자본줄이 돌아가요. 캐리어가 위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 여기서 타격을 만약 받지 않았다면은 네, 충분히 테란이 오! 제2의 멀티를 가져가더라도 예, 네, 물량으로 압박할 더 압박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거 아쉽고요. 여기서 타격 안 받았으면 스타게이트에서 캐리어 세 대가 찍혔겠는데요. 지금 하나밖에 안 돌아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다가 성병호 선수가 제 그 네 번째 넥서스를 워프시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브를 프로브 조절 어느 정도 해줬을 거란 말이죠. 네. 프로브 조절을 해주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프로브 피해를 받게 되면 타격이 좀 더 크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수 또 아래쪽을 안정적으로 가져오니까 자기 네. 땅에서 안 싸웠어요. 지금 당장에 캐리어가 세 대가 찍혔을 모를까 한 대가 찍혔다면 아 캐리어가 솔직히 한 네 대 정도는 이상이 돼야 되는데 모이기에는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타게이트 지금 불 들어오나요? 캐리어가 찍혀야 돼요. 두 대가 네. 더 찍혀야 돼요. 돈이 없습니다. 지금 찍고 싶은데 계속 찍어도 없어요. 돈 없다고. 야, 돈 내놔라 네. 이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재호 선수가 7시 역에 몰래멀티 개념으로 지금 커맨드를 건설하고 있는데 야, 이 지역을 성병호 선수가 만약에 내주게 된다면은 캐리어가 나오더라도 좀 힘겨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성병호 선수 실수한 것 같은데 이게 딱딱딱 이렇게 세 번 클릭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세 대가 안 찍힐 만한 자원력은 아니거든요. 예. 아무튼 늦게 돌아오고 있어야죠. 진작에 돌아간 스타게이트 세 개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막 돌아간 거예요. 가스도 세 군데에서 채취하고 있고 미네랄 예, 캐는 데도 세 군데예요. 그럼 스타게이트 세 개는 돌아갑니다. 야, 네. 송병호 선수가 업저버로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일곱 지역을 지금 미니맵 상으로도 송병호 선수가 업저버를 크게 많이 맵을 전체를 많이 밝히는 타이밍 잡아요. 타이밍 잡아요. 이재호. 근데 오히려 나갑니까 지금요? 이거 근데 밸런스가 유닛의 그런 밸런스 유닛 조합이 그렇죠. 질럿이 많이 있어요. 이제 드래곤만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야, 근데 병력 꽤 됩니다. 성병구도요. 성병 규명은 됩니다. 질럿 자,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네. 이재호 7시 돌아가도 캐리어 모이는데 아무것도 이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호가 반드시 병력 간의 이득을 챙겨야 됩니다. 많이 짤방에 많이들. 근데 이재호 선수가 되겠습니까? 네, 물량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별로 없어요. 성병구가 많아요. 드래곤이 비율이 높긴 하지만 성병수 물량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네. 추가 병력을 빨리 이재호가 보내야 돼요. 그리고 배슬도 있어서 옵저버는 쉽게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옵저버 것도 좋아요. 아무래도 옵저버가 없다 보니까 선수가 전체적인 테란 이거 버텨야 돼요. 이재호 버텨야 돼요.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없어요. 버텨야 돼요. 무조건 버텨야 돼요. 자 언더텐트 언더텐트 디펜시 마이니 이재호가 한 번만 버텨야 돼요. 오히려 도스병종 사고 사주한테 밀어버렸습니다. 마이니 제 역할을 제대로 해줬어요. 버텼어요. 한 병 더 나가면 아웃이 때릴 수 있어요 지금요. 자 캐리어 3대 나왔고요. 이제 곧 있으면 6대 되고요. 네 알아요 알아. 방금 캐리어 가는 거 압니다. 캐리어가 모이기 전에 이재훈은 최소한 9시 멀티는 내가 파괴하겠다 이런 예 의지거든요 네, 지금. 아, 이제, 다시 오면 손병호 다시 와요. 네 7시 역 쪽에 이재훈 선수가 멀티를 자원을 돌리다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빈집 돌리기입니까? 돌리기 하고 예 탱크 빠져나온 탱크를 캐리어로 잡아먹고 빈집이라도 들어가면서 추가 면역 오지 못하게끔. 근데 빈집에 그 의도는 알아요. 자, 빈집 의도는 알아요. 근데 9시 금방 깨지게 생겼거든요. 예, 9시 라인에 전진합니다. 9시 캐논 조금만 지으면서 예, 심시트 해주고 뭐 포지가 있다면 캐논 뭐 두세 개 정도 지어 캐논도 있네요. 그럼 빈집 들어가면서 캐리어로 예 탱크 잡아먹으면 돼요. 자 빨리 밀어야 돼요. 캐리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도 시간이 없습니다. 캐리어가 뭉치기 시작하면 이저에게 악몽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재호 선수가 7시 역을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량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뒷심이 잘 뒷심이 있기 때문에 송병호 선수는 빈집털이 가는 척하면서 지상병력을 최대한 캐리어. 살려주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갈아먹는 그런 플레이를 좀 해줘야 돼요. 빨리 해결해 빨리 해결해. 이제 지금 막 잠들긴 했거든요. 이게 악몽으로 바뀔지 길몽으로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네. 길몽이 좁아서 인텀센터만 네. 잡아줘야 되거든요. 골리앗이 인텀센터만 잡아줘야 되는데 자 캐리어가 이제 6대가 됐을 것 같거든요. 곧 있으면 나올 것 같거든요. 찍었죠. 근데 9시는 9시 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9시는 탱크하고 골리앗 보충되면 네. 9시를 만약에 지키고 캐리어가 6대 이상 모이게 되면 싸움이 되죠 송병구도. 하지만 9시를 내주게 된다면 7시에 가스통 두 통이 있는 그 멀티를 이재호가 돌리고 있어서 네. 아 여기는 캐리어가 구원하러 온다고 해도 프로브가 좀 다 섞여지겠는데요. 다 죽어요. 네 정말 캐리어가 숫자가 쌓이긴 쌓였지만 메카닉의 업그레이드도 너무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펜트가 너무나도 빨리 터지죠. 네. EMP 있나요 이재호? EMP 곧 준비되겠죠? 캐리어 쪽으로 쏘겠죠? 아, 지금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예, 캐리어가 굉장히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훈 네. 선수가 인텀센터만 그냥 꾸준하게 잡아주면 자원력이 좀 한계가 생기거든요. 캐리어 성격으로. 밀렸습니다. 캐리어 밀렸어요. 네, 메카닉은 공2업, 방1업, 네, 캐리어는 공중 1업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시 지역은 넥서스를 포기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빠르게 송병호 선수를 1시 지역 넥서스 워프 시켜야 될 것 같네요. 네. 야 이거 결국에 이재훈 선수가 타이밍도 굉장히 기가 막혔지만 7시 라인에 있는 멀티 지역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갔다는 점이
엄청나게 큰 힘이 돼주고 있어요. 게스트가 전혀 부족함이 지금 없습니다. 네, 6시만 돌려도 해볼 만할 것 같은데 7시까지 진작에 돌렸어요. 그렇죠. 죽겠어도 장고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7시역을 가져가지고 죽지 않고 공격을 이렇게 선택을 했었다면 좀 조급했을 텐데 캐리어를 보고 7시역을 가져가 주다 보니까 지금 소모전만 해주고 인센스만 잡아주더라도 이재호는 급할 게 없는 거죠. 네. 넥스트 캐스트가 빼면 됩니다. 굳이 캐리어랑 싸울 필요 이쪽에서 철의빵까지 심어놓고 있네요. 네, 단순히 그냥 이재호도 미네랄 멀티만 돌렸을 경우에는 게스트가 두 통밖에 안 됩니다. 본진은 안 받아. 근데 7시 라인에 있는 게스트 두 통이 있기 때문에 총 네 통에서 이렇게 채취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뭐 성병 선수가 지금 상황에 좀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가져간다면 캐리어 숫자가 아직까지 건재하고 12시역에 미네랄 멀티를 다시 가져가줬기 때문에 자원 면에서는 아직 해볼 만해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한 시적까지 멀티를 가져가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되면 꽤 됩니다 지금요. 예. 성병구 캐리어하고 질럿들하고 숫자 아직까지 그래서 레이스 어제부터 이재우의... 레이스가 그냥 뭐 야 배틀이가 뭔가 다 밀어버리고 있거든요. 야 이재우의 센스 야 단순히 그냥 분리한만 생각하고 있다가 성병구 선수 분리한 맞네요. 예, 아무래도 빈지탈이기 때문에 이재우 선수가 앞마당 앞쪽에 병력들을 많이 배치시켜 놓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탱크 숫자가 많이 부족했어요. 네. 예, 캐리어가 진짜 사실 뭐 최강의 유닛인 건 분명하지만 또 모르는 게 얼마 전 스타리그 경기에서도 김구현 선수가 캐리어 그렇게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지금요. 네. 지금 이재호 선수는 이 언덕 쪽, 일곱 지역 언덕 쪽, 센터 쪽 언덕 쪽을 지금 장악을 해놔야 돼요. 일곱 지역, 두께 지역을 만약에 커맨드 센터 부서지게 된다면은 생명줄 끊기는 것이거든요. 이재호 병력 왜 이렇게 안 나오죠? 나 죽었나요? 예, 만약에 근데 일곱 시는 이제 지키겠는데 일곱 시를 만약에 돌리게 되면 만약 캐리어만 잡아주게 된다. 이 레이스로 캐리어만 싹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메카니 업그레이드도 되게 좀 옵저버가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눈에 보이는 옵저버가 좀 달랑 하나예요. 자, 무한 스캔하면서 옵저버만 잡아줘. 캐리어는 그냥 곡잠이라. 예. 캐리어 결국 7시로 올 거 아니야? 지상전력과 함께. 캐리어 잡히면 안 됩니다. 캐리어가 오는 길은 뻔해요. 자, 이거 송병구 굉장히 위험한데요, 지금. 네. 레이스가 한두 대도 아니고 7, 8대 이상은 돼 보이는데 자, 옵저버 다행히 스피드업이 돼서 금방 충원은 돼요. 네. 캐리어 꽤 됩니다. 아, 근데 탱크 숫자가 이재호 선수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캐리어가 다 잡히더라도 지상군을 다 잡아버리면은 지금이라도 와야 돼요. 캐리어 하나. 네. 자, 옵저버 한 방의 타이밍에 그냥 캐리어를 다 정리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미네랄 자원줄 또 생겼습니다. 손잡이는 중앙 쪽에요. 네, 그렇죠. 뭐 활성화가 미네랄을 한 군데 더 돌리면서 더 숨통을 띄웠고 자원면에서는 야, 이 지역에 캐리어로 초급 길목 쪽에 커맨드를 바리케이트 삼아서 싸워주기가 더 용이하죠. 송병우 선수가 야, 여기 병력이 하나도 없습니까? 송병우 병력은 바글바글하고 이재호의 병력은 없습니까? 아, 이거 드라군 캐리어 조합이라서 쉽지가 않고요. 옵저버 컨트 옵저버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옵저버 잡아야죠. 옵저버 상대가 더 있어요. 야, 이거 괜히 이거 레이스 갔다가 저 레이스가 골리앗으로 얘 환산이 됐다면 골리앗 한 부대는 됐을 텐데. 자, 그래도 골리앗을 믿어야 돼요. 자, 골리앗 옵저버를 잡아줬을 텐데 지금 레이스로 화면상 다 잡힌 것 같고요. 이 지역은 이재호 선수 기필코 지켜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아, 근데 캐리어가 많아서 이거 지키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캐리어가 많아요. 네, 지상 병력이 드라군은 조금 줄여지지 못하고 공 안 던지고 있어요. 지금 던지네요. 아, 드라곤이 다 때립니다. 야, 이번 경기 성병 선수가 거의 잡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아, 이러면서 3시 라인 쪽에 있는 멀티를 이재호 선수가 돌리게 된다면 뭐 7시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자원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다른 쪽 멀티가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견제 좋습니다. 네. 지금 벌처 견제 아주 좋아요. 어차피 캐리어랑 정면 충분 안 되면 자원줄 끊는 작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호가 있듯이요. 네, 테크로 캐논 강제 어택 하면서 좀 벌처로 프로그를 좀 잡아주는 플레이 좀 필요하고요. 네. 자, 12시도 송병구에는 굉장히 중요한 멀티입니다. 아, 그럼요. 중앙 멀티는 아무래도 불안불안하죠. 넥서스 다른 데로 소환해야 됩니다. 혹시 깨질지 몰라요, 송병구. 야, 이재호 선수 깨스 나는 좀 허덕이겠는데요. 옆구리 계속 치고 있습니다. 7시 밀고 이제 6시까지 밀리면 깨스고 뭐 깨스란이 아니라 자원난으로 갈게. 미네랄도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추가적으로 골리앗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추가되는 골리앗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아, 이거 레이스라는 선택을 했었을 때 좀 더 집중력이 더 필요했어요. 스캔만 계속 뿌리다가 5점만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 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듭니까? 그럼 돌아가는 자원줄이 이게 다 아니에요. 예.
아, 태감독 얼굴 표정도 네. 안 좋습니다. 결국 예. 예, 옵저버가 딱 한 기만 있는 상황에서 예, 그 옵저버를 잡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경기가 이렇게 많이 기우네요. 그렇죠. 선수. 그 레이스가 그냥 골리앗으로 환산이 돼버렸으면 업그레이드도 잘된 골리앗이 버티고 있었으면 캐리어가 많아도 싸움이 될 법했는데 레이스는 그냥 자원만 낭비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길이 좁고 예, 전장이 이제 센터는 넓은 전장이야. 넌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레이스의 선택도 나쁘진 않았는데 송병 선수의 그 옵저버 한기에 혼이 담긴 컨트롤이 네. 예, 송병 선수를 살렸네요. 네. 자 요즘처럼 할 때 저도 진짜 캐리어가 야기장인데 이렇게 잘만 가면 이렇습니다. 아웃이 밀릴 때만 해도 성적은 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캐리어도 분명 캐리어도 이제 분명히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백상과 좀 움직이고 있죠. 셋이 타격하게 하러 갑니다. 네. 오, 드라곤 두 개 부대예요. 딱 자원이 말랐을 때 토스가 자원이 말랐을 때 캐리어는 많은데 자원이 부족해서 인터셉터를 못 채워가지고 지는 경우가 종종 나오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자원도 돌아가고. 지상군에서도 이제는 지상군만으로도 송병훈 선수가 네. 압도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훈 선수가 너무 힘들어요. 아, 자원줄이 중앙 쪽 자원줄 밀리면 그 다음에 셋이거든요. 그럼 미나리는 뭐이고 깜짝 뭐야. 방금 전에 놀랐기 때문에 옵저버는 한번 대우석기 달고 다닙니다. 아, 지금은 뭐 캐리어를 다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예, 드라곤도 또 많고요, 송병훈은. 네. 그렇죠, 드라곤이 많고 그리고 이쪽 마지막 자원줄 예, 이재훈 선수의 마지막 멀티가 멀티 지역이 이제 곧 부서지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네, 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야, 이거 패스트 옵저버 스피드업이 오늘 아주 좋았어요 송병구. 네. 일단 뭐 길목도 굉장히 길도 여러 군데 굉장히 많고 뭐 벌초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예 일찌감치 그냥 옵저버 스피드업 시켜서 예 드라곤과 함께 마인맷을 뭐 제거도 깔끔하게 해주고요. 네. 자 이제 자원줄은 끊어졌습니다. 아 그럼 나온 병은 다 지금 갈무리 다 모아가지고. 지지 예. 볼 것도 없나 보네요. 아 이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아 송병구의 캐리어 운영 캐리어를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이재훈 선수의 대처 상당히 좋았습니다. 초반에 공격을 하면서 벌처 진심털이 그리고 드랍십으로 한번 힘들어 흔들어주면서 일곱 지역에 몰래멀티를 가져가주는 선택 그리고 공격 타이밍 모든 부분들이 좋았는데 에이스까지 선택도 좋았었는데 송병구의 대처가 송병구의 경험이 네 송병구 선수를 살렸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영호가 김구현 자원줄 말릴 때는 7시, 1시가 동시 타격됐거든요. 12시까지 못 가져가게 했어야 돼. 아예 그냥 원천 봉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만 됐다면 진짜 좋았을 텐데 송병호 선수가 9시를 내주면서도 캐리어 컨트롤도 좋았고 캐리어를 꼼꼼하게 잘 모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진짜 게스트홈 두 통인 7시 멀티를 날려버리면서 뭐 승기를 완전히 잡았고 캐리어 컨트롤도 좋았고 잘 모았어요. 그게 승리의 진짜 원동력이 됐습니다. 네, 두 경기가 끝났는데 김태훈과 이재호 아, 송병호 선수 연이어 무너지면서 지금 아, 패전 위기에 몰린 MC 게이머로 눈치고 오고 SX가 건재하기 때문에 MC 게이머로 1패에서는 안 되거든요. 네, 더군다나 팀 내 막중한 팀 내 비중이 가장 높은 이재원 선수가 패했기 때문에 야, MC 게이머로 정말 지상불이 네, 켜졌어요 지금요. 네, 물론 뭐 졌어도 송병호에게 졌으니까 그나마 낫긴 하겠죠. 신의 기가보다는요. 하지만 세트 2 이재원으로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MC 게이머로 3세트부터 아직 연보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3세트부터 반격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잠시 후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는 심판을 3세트로 돌아오자.